이런 다는 이유로 잘 안 할 만한 거. 그러니까 그게 배틀로얄 자체가 국내 팀이랑 해외 팀이랑 받아들이면 그 느낌이 되게 다른 게 해외 팀 같은 경우에는 나가서 특히나 우리 팀들이 국내 팀들 한국들한테 야구하고 또 최근 같은 경우에 스크림 좀 빡센 스크림을 할 수도 있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타격도 받을 수 있는데 국내 팀들 같은 경우에는 난 전력이 노출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팀들이 걱정하는 게 그런 게 좀 같아. 팀들이 아직 뭐 다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 사실 애플 프로 팀 프로 구단이 생성되는 거기 때문에 스폰서나 후원 문제 있어서 사실은 팀들이 되게 고민이 많고 좀 시간 많이 하고 그럴 텐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팀이 완전히 완성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틀로얄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맞붙었을 때 졌을 때 있는 좀 타격이 나는 거를 또 내 걱정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이 제일인 것 같아 사실. 그 부분이 제일인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그 본 게임 넷이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출전 나왔다는 부분이 사실 그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맞는 말 아닌가요 그럼? 웃긴넷이 나서서 사실 아니고 그래서 이게 회사는 회사는 되기 때문에 나도 정확하게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웃긴넷하고 어쨌든 커뮤니티 그런 글들이 막 올라갈 때 소설 나는 웃긴넷과의 심장이 덕덕덕으로 내려와 이런 글들이 막 하면서 소설들이 막 올라오는데 웃긴넷에서 막 두려워지고 SMT 불쌍해지고 그런 아 나는 웃긴넷을 자주 계속 일 때문에 웃긴넷 그 담당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죠. 정말 민망하지잖아. 뭐 지은 죄가 없네. 괜히 우리가 미안해지고 그런 그러지 마. 그런 네. 부분이 좀 그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웃긴넷이 못하다 문화가 맞다. 이거는 사실과 좀 다른 부분이에요. 웃긴넷이 맞다는 거는 좀 다른 부분이고 그러면 배틀로얄에 어떻게 하면 배틀로얄을 좋아질 수 있어? 좀 더. 가장 심플한 건 상급 키면 된다. 상급 키면 그치. 뭔가 팀들이 내가 가서 듣보는 게 맞냐? 뭐 손해를 보게 만약에 계산하기 전에 이익을 받는다. 뭔가 그런 게 생기는 매트. 지금 차우스터 샤우스터가 그 우리 팀이 있잖아. 실제 우리가 그 차우스터랑 나이스게임 팀 얘기한 적이 없어. 그리고 온게임이 타고 와서 물어봤더니 GLD가 온게임이 타는데 배틀로얄 나와도 되냐 안 되냐고 물어본 적이 없대. 그리고 사실 차우스터 말 자체가 우리는 그렇게 직접적인 표현이 없는 게 아닌데 빅파인가랑 아마 얘기를 했고 그래서 챔피언스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배틀로얄은 빅파인가 누구예요? 빅파인가 다른 팀이 되고요. 빅패시랑 얘기를 해서 챔피언스에서 집중을 하고 챔피언스가 이제 시작이 되니까 챔피언스의 상황 동안에는 승은 이제 해도 이렇게 킵 해도 이렇게 하겠다. 그쪽에서 이제 왜 하냐고 했을 때 사실은 그 우리가 정확하게는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하고 그 처음부터 갑자기 온게임넷이 못 나가게 맞다고 얘기해버린 거야. 그게 중간에서 뭔가 이쪽에서 누군가 잘못 전달을 해준 거네. 빅패까지 얘기하고 CLG에서 돌고 돌다가 처음부터 인터뷰를 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서 나는 안 좋아해주고 온게임넷도 이상해지고 온게임넷은 엄밀하게 따지면 지금 니네 들어 나가지 말라고 얘기한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잘못했네. 어? 이거? 되게 애매한 부분이 좀 그냥 잘못했네. 이게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있어서 이게 좀 꺼들어 상황이야. 지금 온게임넷이라? 온게임넷하고 그런 것들이 게시판에서 너무 확대되고 막 이러니까 아니라는 거. 그건 분명히 온게임 망한 게 아니라 배틀로얄이지는. 그리고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팀의 배틀로얄에 대한 어떤 공기부여 자체가 지금은 그 미처 생각하지 못하셨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안 가고 사실은 다음 주 배틀로얄도 굉장히 지금 많은 휴가 맞아 휴가를 떠났어요. 휴가 거기다가 월요일까지 휴가라고 딱 월요일까지 휴가고 LGIM 월요일까지 휴가고 스타테일 월요일까지 휴가고 지금 IG가 IG는 휴가 갔다가 월요일에 온다고 자 IG가 연습 중이고 IG를 잡을 팀은 그 정도면 돼야지 IG를 잡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IG는 그니까 휴가를 그니까 중간 확신과 변해차가 느껴지는 게 아, 휴가를 한번 파워라도 여기 3달 만에 매달 있다가 웃기는 거고 장비는 이거를 피하게 우리가 휴가를 받고 그렇지 않아 진짜 아무튼 이제 두 팀 LGIM하고 스타테일이 그나마 지금 챔피언스 스케줄이 국내에서 잘한 팀인데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챔피언스 스케줄 끝나고 휴가라니까 월요일까지가 휴가다 WT팀으로서 지금은 월요일리트가 유일한 대안으로 가야지 근데 월요일리트랑 IG가 워낙에 앙숙이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것도 다 소릴 수도 있어 우리가 검전 안 해봤잖아. 다비 총전이야 이거. 그건 그래. 근데 없어. 또 어디 뭐 롤게리로 그냥 애니마 이렇게 오는 것다가 픽처링 없이 그냥 뱉은 것도 있거든. 걔가 진짜 롤.. 장난 아니야. 뭐? 걔 진짜 롤게리. 여섯 가지 롤게리야. 물론 우리도 다 그렇지. 근데 아까 전에 게임을 하는데 동시에 롤게리 하는 거 다 알고 있어. 얘기를 하는데 누가 대답해 줄지 모르겠어. 하시잖아. 롤게리를 가본 적 없어. 가본 적 없어. 가본 적인데 이만 한 번만 나와서 한 번. 그때 뭐 본다니 뭐냐면은 동생 롤게리 하시는 사람들 롤게리 안 하면 그게 모델한 놈이 나야 돼. 나가면 누구 생각나는 거. 너도 하나 응시나 그러면은 고정 이기고. 이게 군법이거든 갤러를. 롤게리 하고 안 하고가 무슨 차이가 있나 그게 그렇죠. 어차피 여러 가지 커뮤니티 그 일 다 퍼져나잖아. 그러니까 롤게리 하나요. 롤게리를 해서 내가 롤게리하다라고 따뜻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 롤게리를 해서 네임드 정도는 해야 되는 거고. 그 중에서 이번에 있잖아. 비매너와 찌질과 이런 걸 유명한 그 DC에서는 어떤 게라든 그 안에 네임 갖고 있게 돼 있어. 이게 찌질 한번 따라할 수 없다. 그 정도는 돼야. 내가 롤게를 한번 들어봤는데 롤게를 찌질지는 모르겠는데 왜냐면 뭐 유도볼만한 게시판에 클릭해서 글을
.txt야. 없어. 내용에 .txt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 제목에 잘못 본 건가? 그죠? 계속 그런 건가 했으니까 너무 진지하신데 대학 태도가? 그게 대학 태도 진지하세요. 아무튼 내 폰도 잘 못 가잖아 우리. 아무튼 지금 배틀날은 그 이 섭외에 대한 부분들에 섭외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끊임없이 사실 있고 이제 매주 월요일에 하기는 하는데 대신이 안 갔을 경우에 이번에 본 게 아무튼 너무 안타깝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좀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대해서 우리가 풀어나갈 숙제 있을 수밖에 없지. 시청자분들은 배틀로를 좀 더 많이 알고 좋아하시고 분위기 자체가 배틀로얄에서 한 팀 저도 와 잘했다 멋있다 이런 분위기가 되네. 아 그럼 좀 집에 그냥 막 이런 거는 누가 나오고 싶어 그 식으로 그래 원래 그러니까 재밌겠어. 게임 한판 뒀다고 그걸로 이거 니가 쓰레기 만드는 거잖아. 에휴 이 경기만 분위기가 달라 이거 걷잖아 그러고 아아 그러다 이 사람 역시 그러니까는 다 그렇다 이거 사실은 특히 나도 낮은 실드 배틀로얄로 하면 낮은 실드가 맞았으니까 계속 이길 때는 별 얘기 없다가 한 마디 하시고 그러고서 나오는 게 히로 히로 하려면 좀 잘한다 잘하다 아니 좀 하다가 못할 수도 있지. 이승엽이 맨날 넘어지나? 삼진도 맞잖아. 근데 그게 마찬가지로 모든 그 관심이 많은 프로 선수들은 박차도 좀 막 옆에 좀 하면은 이제 들고 와 나머지 기지 말고 이런 애 없냐고. 이승엽 동갈포 저새끼 뭐 이런 또는 막 연타도 막 치면 역시 이승엽 막 뽑고 뭐 이런 항상 그 그거는 인계인들이라면 그냥 받아들여야 될 문제. 그걸 가지고 나는 커뮤니티에 있는 이렇게 글 쓰는 이런 사람들한테 이러지 마라 이렇게 해라고 얘기하는 건 나는 뭐라고 생각해. 사실 뭐 말하고 조용히 있는 건 아니고 안타까워 그냥 제기할 만한 기회가 좀 적은 건 사실이야. 한번 그렇게 예를 들면 나진 실드 경기 어디서 그걸 재는 거야? 나는 선수들은 커뮤니티를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 이겼을 때만 봐. 맞나? 이겼을 때 뭐 선수들은 어차피 커뮤니티에 글을 쓰고 그런 건 사실 글을 쓰는 게 더 싼 거지.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싸는 애들은 그럼 파리가 그냥 나 내가 그 사람한테 상처를 준다고 생각하지 않거든.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걸 상처받는데 이런 걸 다 약으로 삼아서 더 열심히 해 프로라면 이런 거 생각이 같이 가요. 위로를 받으려고 글을 보면 안 돼. 아니야 너무 싫어서 자기 까는 글을 좀 자기가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그래서 오히려 그걸 더 뭐 성장 부재 같은 건 그런 거죠. 아니 그런 거 있잖아. 선수들한테 막 못했을 때 별명을 준다든지 그런 거를 자기가 스스로 내가 그거 인정한다 이렇게 나가면 오히려 팬들이 그런 것도 좋아질 수 있거든. 근데 그거를 더 나빠고 막 이렇게 되면 그런 재미 그러면 사람들은 그거 놀리는 재미가 더 생기는 거지. 그리고 막 그런 거를 자기가 받아들이고 그걸 자기가 아예 그렇게 대놓고 얘기를 해버리면 오히려 댐의 소리도 고파다 막 이런 전환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거든. 그럼 지금 그 중심에는 니가 있는 건가? 그건 난 인간 얘기할게. 저희는 안 친해서 일단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 그렇기 때문에 개인 생각한 건 역시나 그 감독의 매니저 코치진들의 이 멘탈 관리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전략이거든. 팬들을 대하는 어떤 전략 그러니까 결국 프로라는 거는 팬이 만나야 되는데 팬들을 어떻게 하면 덕담을 갖는 팬들이 많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당사자들 아직 어리잖아. 선수들이 당사자들은 그냥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치 나도 사실은 패널을 이제 오랫동안 쉬었는데 쉬게 결정이 해설할 생각이 없었어 사실. 그 계기가 이제 그런 커뮤니티 썸 그 빛나서 물때 아 해설은 하면 안 되고 왜냐면 이제 어쨌든 간에 공개된 그 공인이라고 하는 건 난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공개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공개된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반대부분을 형성을 할 수 밖에 없는 거잖아.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으면 하는 거지만 받아들일 수 없으면은 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 난 그때는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 그래서 지금 그러면 돼요. 받아들이고 지금은 안 보려고. 너가 봤을 때 꼬마 같은 경우도 꼬마 예전에 SK팀에서 그 카오스 방송 좀 했었어요. 꽤 꾸준히 오래 했고 같이 했었는데 그 정도로 꼬마도 이제 안 하겠다 하던 게 악플이 있었거든. 꼬마가 말을 그 좀 직접적으로 나갔으니까 필드를 가면 시청자들이 내가 누군지 모르고 실제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전혀 모르겠어. 일반적으로 내 조그만 실수 때문에 욕받는 거에서 얘가 또 생긴 것처럼 말해가지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걸 못하겠다 그런 키가 있었는데 지금 또 어떻게 보면은 이미지를 바로 그렇게 바뀌었다. 사실상의 인격사이거든. 그런 것들이 악성 댓글인지 무분별하게 비난을 한 게 그런 건데 내가 그래서 지금 미니 심정을 잘 내가 그때 그 심정을 느꼈거든. 강슬기 갑자기 얼굴 보았어. 아까 민나라고 근데 그게 잘 견디고 있어? 근데 나도 사실은 예전에 트리 할 때 그런 워그라드 친할 때도 있었지만 사회적인 시절에 정말 악플을 시달려서 이 악플에 한번 빠져들면 맞아. 보면 안 되는데 자꾸 보게 되거든. 그러니까 나는 지금은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떠보낼 수 있는데 그때는 정말 불면증에 시달려서 잡으려면 최소한 하루밤에 한 10번에서 10번을 중간에 깨. 그러니까 잤는데 너무 정말 깊이 한번 자고 싶은 막 소원 정도 해서 MC스키 한번 사고 근데 깨면 또 뭐가 되냐면 그 댓글을 못 사람이 뭐 그게 그러면서 내가 뭐였냐면 그때 이래서 연예인들이 잘 안 나. 나한테 달린 악성 댓글이야 봐요. 연예인들이 하면 한 번에 100만 번이 안 달리잖아. 일반 연예인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깨면은 또 나에 대해서 무슨 악플이 달렸을까라는 걸 계속 그걸 보고 있어. 그 보면 또 스트레스 받고 담배 피우고 MC스키 켜고 자고 자다가 깨. 뭐 한 30분 자다가 깨는 거잖아. 그렇게 하면서 그걸 또 모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계속 빠져. 그러면서 진짜 저 우울증 같은 게 오는 거고 거기서 해결할 수 없는 거 포기하게 되고 근데 내가 꼬마도 그렇고 나도 동수도 그런 걸 한번 겪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사람들인 거지. 그치. 그거를 이렇게 맞대가라고 하나
그래서 일이 점점 커지나 봐요. 거기 같이 싸우고 막 이러면 일이 점점 커지고 그거를 그냥 진짜 이용할 수 있는 게 나 그거 맞다. 맞다. 자기 입으로 그걸 인터넷 버리고 계속 얘기하고 다니고. 네. 이거 꼬마 트롤, 뭐 프로 트롤 이런 거. 자, 저희 보고 예, 다 놓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튼 배틀로얄 몇 가지 배틀을 하는데 티스업에 있어서 아무튼 그런 조금 애매한 좀 부분이 있고 네. 어쨌든 저는 제일 재밌는 경기 가지고 저희도 중요한 건 온캐시 막는 게 아니다. 아, 그건 되게 중요한 포인트지만 선배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람들이니까 혹시 의심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들러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부분으로 화생체를 확장하려고 계획이니까 그런 거 좀 기대를 해주시고 시청자분들은 그래서 배틀라이딩을 그것도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고 세 번째 주제 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유 스타일의 포착화 어렵다. 이제 좀 제로된 그냥 LOL 내부적인 이야기인데 사실은 계속 이야기가 많은 토픽이거든요. 유스타들의 고착화 제일 큰 주제로 보자면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해야 되지? 나는 이렇게 그러면은 뭐 커뮤니티 이야기 그래야 하시면 충분히 하셨어요. 또 한 이야기를 했었자 아니 유스타들의 고착화에 대해서 굳이 이게 좋은 거냐? 나는 그거는 뭐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해. 뭐 내가 물론 유스타 연말 해서 유스타들 좀 봐서 그건 챔피언 100개 넘는데 왜 이런 스타일로만 하는 거 재미있게 즐길 수도 있다라는 건데 우리나라 한국의 특성은 일단 지면 재미가 없어.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아마 이 유사일 고착화 비슷한 얘기일지는 모르겠는데 점점 가난하게 가난한 운영을 해야 되는 챔피언들이 명확히 필요해지는 시점이 점점 커진 것 같아요. 그러면 서포터나 정글로도 사실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이 좀 문제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서번에 템 아이템을 충분히 갖추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그리고 갖출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면 굳이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 텐데 점점 가난한 스타일만 가야지만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예를 들면 그 정글이 패치된 나서 쉽게 정글링 할 수 있게 된 이후에 이제 미라가 다 없다 이거 정글을 그러면 정글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뭔가 CC 협의를 할 수 있는 챔피언 거기에서 요즘에 가장 떠오를 수 없는 마오카이라고거든요. 그래서 궁극기의 것들이 한타 내내 도움이 되는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가난해져야 되는 챔피언 정글과 챔피언의 베리션이 결정되는 거야. 너무 좁아지는 거지. 이 정도면 폭 안에만 골라야 돼. 정글이라든지 서포션 이런 이유는 뭘까? 나는 근데 너무 세 가지로 그만해. 원딜이 후반생 그렇게 봐야 될까? 나 AP 그 누커들은 있어도 되는 거거든. 왜냐면 그렇게 크니까 정말 개인기가 필요하고 근데 원딜 서포트 받아도 된다라는 거가 있잖아. 원딜이 잘 컸을 때 템을 풀 템을 다 갖췄을 때 지금은 세지 않으면 조합은 엄청나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까? 원딜이 후반가면 원딜이 다 녹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유 스타일 가는 건 서버 하나를 희생시켜서라도 느낀다. 그러니까 지금 A 머리 딜러가 후반에 템을 샀을 때 너 세다라는 거 근데 그게 니한테 조금만 받아 그러면 고민해보겠다. 군대를 굳이 켜야 되나? 그거는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설계 자체가 바뀔 수도 있죠. 그것까지 손대는 그러니까 지금 인간이 바꾸는 설계 때문이지. 사실 당초에 설계가 그렇게 된다. 그렇게다. 그러니까 군대를 키면 성을 치울 수 있다. 이게 기본적인 골격이야. 원구간이 정말 잘 딸 상대 원구보 내가 압도적으로 컸을 경우에 상대 탱커도 다 높일 수 있고 후적으로 아이템이 전반 방어를 관통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법 관통이라는 거 관통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일이 커지면 탱커 높일 수 있는 구조라는 근데 카오스 같은 경우에는 라인에 한 명씩만 가고 정글을 두 명 분이 아니부터 정글 일단 모의 개체가 많고 어디서 얻는 경험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더 높은 편이고 그렇지 않나? 어디서 돌아도 경험치 획득이 비슷하다 라인과 그렇지 비슷하진 않지만 LOL에 비해서는 그리고 그 크립을 둔다는데 LOL 용어로 따지면 정글은 죽이직 도니까 정글끼리의 도전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지 필드에서 라인 알고 그러면 정글 경험치를 좀 높이면 해결되는 거 아닐까? 본인이야? 그럼 미드라이너가 빨리 그지? 더 강한 걸 쉽게 무력으로 만들어주면 쉽게 돼. 예를 들면 예전 같은 경우에도 정글치를 되게 쉽게 잡을 수 있도록 바뀌었는데 왜냐면은 초창기에 종종 다 있으면 정글 자체를 엄청 피했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정글을 손해본다는 인식 자체가 그때는 게임 초기이기 때문에 있기도 있었고 정글 못 들이자다 보니까 30레벨 정글 정으로 루세팅을 안 해서 정글 자체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는 사실은 정글을 쉽게 돌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샤프라든지 이런 챔프가 가까운 때가 있었는데 정글 라인업 자체를 확시키다 보니까 정글에 대한 전체적인 인기가 상승했는데 지금 와서는 이제 어떻게 보니까는 다른 라인업 그거 가지고 독식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좀 받은 거라서 사실 설명 쪽으로 가면은 얘기가 좀 복잡해지. 그러니까 나는 이 스타일의 고착화는 이거 예전에 게임 상태 때문이다라고 생각한 거야. 예전에 설계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 방관 마관이라는 시스템이 크다. 방관 마관이 있기 때문에 탱커를 결국 아이템 방관을 비고 빵을 높이면 마법 방어력하고 우리 방어력을 뚫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딜러를 키우는 쪽으로 가지. 탱커를 키우는 쪽으로 딜러만 잘 크면 어쨌든 된다. 그러니까 딜러랑 미드랑 AP 딜러랑 AD 딜러 둘만 잘 크면 어쨌든 할 수 있다. 남는 거. 그리고 그 카운슬러 만약에 포탑이 없으니까 하나 강대됐을 때 운 좋게 아무리 그래도 운 좋게 딜러 살아남으면 다섯 명 다 죽이고 그냥 경기 끝내버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유사리라는 게 미드의 AD 워커, AD 딜러 바텀의 AD 딜러 둘을 기준으로 설계되는 거다라는 거지. 방관하고 관리라는 시스템이 없어진다 그런 것도 얘기 좀 다를 수 있어. 탱커가 잘 크면 딜러들이 아무리 잘 커도 그 딜러를 탱커가 잘 큰 탱커가 뛸 수가 있는
근데 그거는 좀 생각해. 그거는 당한 거. 원디에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건 원디를 잘 키운 거고. 그렇지. 원디 못 컸는데 원디 센터 세다 이러면 되네. 원디를 잘 키워서 원디 잡고 그건 이긴 거 같아. 중요한 건 투자 대율이 원디와 믿는 거를 집중하는 게 다른 어떤 막 골고루 크는 거보다 압도적으로 투자하는 게 지금의 정원. 그게 문제지. 이게 게임 설계상의 문제 아니면은 그쪽으로만 사람들이 펴다 보니까 문제가 되나. 이거 사실은 올 한 해 정도는 쭉 봐야 하지 않을까. 근데 확실한 건 지금의 역사이 제일 쉽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그치. 그러니까 내가 제일 쉽게 이길 수 있는 거 이거면 이길 수 있지만 그만큼 힘들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챔피언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수명 다시려면 너무 필요도 많이 쌓이고 스트레스가 많이 되는 거지. 일반 유저들한테 티나 프로들이야 상부를 위해서 뉴메타 같은 걸 좀 하고 이런 거 할 수 있겠지만 일반 유저들 같은 경우 솔링을 위해서 이만큼 다른 거 한다고 하면 이미 개물 불수 없는 기본적으로 서포트 하나는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구조. 네. 그러니까 이웃사 교차가 가장 쉽게 수 있는 사이드이기 때문에 이게 바뀌려면 사실 시스템 자체가 좀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 자체가 안에 지금 기억하니까 얘기가 이웃 사이를 고착화 탈피 에 대한 이야기인데 난 개인적으로 지금 이웃 사이 과연 에러리라는 게임에 있어서 장점이 될 거냐 단점이 될 거냐 더 거기에 왜냐면 고착한다고 나쁜 거 그게 좋으면은 그거 놔두는 게 바람직한 거 그걸 해결하기 어려울 필요도 없는 거지. 근데 사실 이분은 뭐가 되냐면 카운트도 결국 나왔던 애들만 계속 나온다는 것 때문에 애들 불만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야. 근데 에러리도 저랑 마찬가지 안 챔피언들 있는데 나온 애들은 똑같아 스타일이 똑같다. 어떤 스타일을 원리고 가냐 어떤 스타일을 뭘 하냐 이런 거죠. 그 안에 깊이 들어가는 내용은 다 달라지지만 결국은 멀리서 보면 비슷해 보이는 거지. 안에서 가까이 들어가면 다 다르지만 그래서 그거는 분명한 거는 흐름 재미를 키우기 위해서는 그런 조합에 나가는 분명소가 돼야 되고 그건 아이오스에서도 분명히 충분히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밸런스 팀 같은 경우에서 그리고 이웃 스타일 같은 게 아니면은 이웃 스타일을 더 많은 챔피언으로 더 많은 챔피언을 그냥 내버리는 계속 언니 이거 스타일 다 바꿔보는 귀찮은 목에 구멍줄 난 그렇게 생각해. 이웃 스타일 도착하는 일단 도착하는 단어는 좋지 않다고. 보는 사람들이 재미없어. 하는 사람들은 재미있지만 나는 거꾸로 지금? 하는 사람은 하는 사람이 재미없고 이 사람이 재밌다. 지금 아직 지루할 만한 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장닥쓸 때고. 근데 M5라고 하는 팀이 새로운 뉴메타 스타일을 많이 선보이고 있고 단지 그걸 지금 따라갈 만한 수준 못 갖춘 거거든. M5가 아 우리 이유가 싫어요라서 그런 우려가 약간 절대 그게 이해가 안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렇다. 그리고 상대가 이유를 깐다는 가정하에 들고 나는 자리거든. 이유를 깐 거지. 그러니까 결국 고착화 시작하는 왜 시청자들이 M5를 도와야 고착돼 있지 않고 생각하지 못해도 전략 들고 나가는 거지. 트렌드 앞서가요. 그러니까 고착하는 하는 사람들은 싫어. 하는 사람들은 이기면 재밌거든. 내가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이기면 재밌거든. 근데 그게 새로운 걸 해보고 이런 거 좋지만 보는 사람들은 일단 골착화가 좀 지루하다라고 할까? 그러니까 파이브와 사람들이 더 열광한다고 해야 생각을 해. 그리고 우리가 그 카오스 때도 똑같은 조합이나 선수들 지겹다는 거 아니었어. 이기니까 그걸로. 근데 보는 사람들이 난리 난리 치는 거지.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지겹다 지겹다 하니까 선수들이 두다는 거야. 그 조합을 또 들고 나면 애들이 뭘 해야 돼. 근데 마지막에 결국 낀지에 보니까 조합을 들고 나올 수 밖에 없지. 그치? 센 조합이니까. 뭐 그런 사람 하는 사람들은 재미없고 그렇지 않아. 대회 특히나 나온 사람들은. 처음에 그냥 좀 더 심했던 게 영웅이 적으니까 대짤만한 용의 개체가 나오면 딱 그 캐릭터 나오잖아. 카오스는 운영에 도착하면 조합이 좋아. 그래서 에러리 워낙 챔프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금 다른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이쯤에서 올라가는데 침묵 먹냐 돼 지금. 원래 제가 평소에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왜 좋아해요 평소에? 성격이 그 방송 말도 안 되게 발랄해. 그럼 이중인 격? 네. 다중인 격이야. 그럼 약간 그런 게 있어. 카피가 또라이래. 치킨 못 먹어서 삐졌어 지금. 뭔가 좀 내가 평소에 믿겨지죠? 죄송합니다 좀. 예. 오케이. 자, 여러분들 다음 주제도 먹죠. 너 갖고 2부 1부를 여기가지고 고품격 에버그쇼 롤러와 정말 고품격입니다. 네. 엄청난 고품격 스튜디오에서. 네. 잠시 후에 광고 보고 2부에서 다시 돌아옵니다.